올림이라고. 이게 오직 나를 위한 삶. 혼밥 혼술, 1인 가구 증가가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1인용 액티비티 이용권. 이게 뭐냐면은 1인용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용권을 하는 거죠. 나 홀로 여행자를 위한 호주의 맞춤형 호텔 비즈니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맞춤형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무중력 수중 부유체험도 있고요. 보시면은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시고 갈게요. 포미족이라고 보시면은, 아이고, 포미족이 뭐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과 중장층층이 늘면서 실버 세대라는 말이 많이 퍼졌잖아요. 실버 세대도 노년층도 자기 관리하는데 20, 30대 못지않게 돈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미족이는 많이 생겼고요. 포미족은 헬스, 원, 리액션, 리크레이션, 뭘 컨베니언트, 익스펜시브. 그래서 나를 뿜이, 나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가 늘어나고 합리적이고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에 집중하는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고요. 마케팅도 가치 소비에 하는 게 많아지고 있죠. 보시면은 그 외에도 이게 왜 나왔냐면 올림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말이 나왔는데 자기 자신만을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자 핵가구 이기주의술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핵가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1인 가구도 이제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이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올림이라고 애니스 여행이라고 유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 돌아보는 여행 건강은 그러니까 애니스 여행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 그러니까 자신을 여행 가면서 자신을 어느 위치에 있고 제가 뭘 했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는 호텔인데 건강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그 호텔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논다라는 그런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코인 노래방도 있고 여기서는 필리핀에는 어떤 게 있냐면 1인용 식당 겸 바, 1인용 엔터테인먼트 부스 그런 게 되게 많아지고 있다네요. 1인용 엔터테인먼트 부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오락기며 뭐 코인 노래방이며 되게 뭐총 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리핀에 나 혼자 논다라는 게 되게 트렌드화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수중 휴식이라고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무중력 수중 부유체험이라고 이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사이소금의 염분이 약간 궁상 맞고 솔직히 좀 그런 거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나 혼자 논다라는 건 그런 마인드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중 휴식이라고 무중력 수중 부유체험이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 안에 가면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물 안에서 있으면은 이 무중력으로 이렇게 다 수유가 체험이 된대요. 그 물은 되게 엄청 위생상 안전하고 사이소금보다 몇배 정도 더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1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 리그룹 사이트 요트 이용권 판매, 패밀리 스포츠 클럽의 축구장 이용 판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패밀리 스포츠 클럽의 축구장 이용권 판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1인 놀이 문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람들. 근데 되게 심플해지고 이제 단순해질 것 같아요, 삶이.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소리 계속 들리나요, 혹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는 삶이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1인 용만을 위해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시대가 점점 변한 것 같아요.